사연 올려봐. 첫 번째 사연. 야, 이게 누가 봐서 교회야? 야, 이게 어디에 봐서 교회야, 이게? 야, 여기 와, 허업을 본 산에 있거든? 야, 이거 시대 지나가다 이거 무너지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야, 야, 이거는 쌀벌하다. 이거 봐, 이거 봐. 오다, 야, 이거 떨어지면 뒤집었다. 야, 이게 누가 봐서 이게 교회야. 야, 이게 뭔 교회야. 뭐, 신발 뭐 이런 거 만드는 데였구만. 이 신발이잖아, 이거다. 이게 어딜 봐서 교회야? 야. 장소는 존나 특이하네. 이거 뭐 하던 데일까, 근데? 사람도 안 지나가, 사람도. 이거 봐. 산 밑에 있어, 그냥. 야, 방송하다 발 헛디지면 씨발 떨어져 뒤지겠다, 이거. 돌도 존나 많고. 야, 여기 근데 사람 쓰기는 좋겠다, 이. 사람 써갖고, 만약에 형체 작부하기에는 진짜 좋네. 여기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 위에 층도 있네. 위에 층은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이게 어떻게 교회야, 이씨. 아무런, 뭔, 그게 없어. 그냥 밤에 오면 좀 으스스하긴 하겠다. 왜냐면 분위기상이 딱 봐봐. 이게 밤에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덩그러니 산 밑에 건물 하나 딸랑 있잖아, 지금. 밤에 보면 조금 으스스하겠다, 밤에. 그지 않아? 나무랑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이거, 이런 거.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되잖아. 막 이렇게 했는데. 야, 씨발, 야, 나 발 헛디지면 좋대. 이거 봐, 여기 낭떠러져. 이러면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야, 조심해. 발 헛디지면 좋대. 그럼 저기서, 어어! 막 이런 식으로 한번 잡고 막. 어이구, 씨. 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장소가 기가 막혀, 사연이. 기다려봐. 두 번째 장소 한번 봐보자. 사이비 교회로 둔갑된 식당. 이게 식당이었어? 식당? 식당이었나? 이게 식당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하나? 이게 어떤, 뭐를 했었던 건지. 두 번째 장소입니다. 여기 완전 보다 봤는데? 여기 몰려있는 여기? 174m. 109m. 잠깐만. 여기야? 임대 문이 저기 있네. 어, 저기 전화해 보면 되겠네. 리모델링 했다고?
카톡 확인하라고? 잠깐만. 확인했어? 확인했어. 잠깐만. 가보자. 편의점은 가자. 야, 여기 지금 다 음식점이 있어. 제가 두 번째 사연 올렸지. 근데 밑에가 식당인데? 우선 여기 밑에는 식당이야. 식당인데, 보니까 저 위에 무슨 장수 노래 연습장? 노래 연습장 2층인가 봐. 2층이 노래 연습장인가 봐. 식당들도 다 있어. 사장님, 혹시 여기 옆에 여기 건물이요? 네. 이 옆에 건물 비어 있은 지 오래됐어요? 한 1년 가까이 됐을걸? 1년이요? 네. 거기에서 혹시 무슨 뭐 살인사건 난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 전혀 없죠? 네. 그냥 임대로 나온 거죠? 임대로 나온 거지? 여기 저 식당에다가 관뒀어. 식당이에요? 2층은 노래방이고요? 2층은 이제 노래방이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안 했었고, 거기는. 1층만 식당이요? 네, 식당에다가 그분들이 세가 비싸니까. 세가 비싸서. 무슨 살인사건이야, 살인사건. 여기가, 야, 그 사연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거기에다가 사연을, 이곳에 왔던 손님이, 여기 사장님이랑 시비가 붙어갖고, 둔기로 머리를 쳐서 여기 살인사건이 났다. 그런 거 없죠. 그죠? 여기도 다 알지, 그러면. 나도 여기서 사는 데는. 그죠? 그럼, 그런 건 아니야. 괜히,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야. 이 식당이래. 한 1년 됐대. 이거 봐. 여기 식당. 2층이 무슨 노래방이야. 그리고 2층은 영업을 안 한 지가 꽤 됐대. 이거 문이 열리나 보다. 이거 봐.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왔다 가셨대. 이거 봐. 문이 열려. 여기 문이 열려. 자, 내가 이제 직접 통화합니다. 여기 전화, 임대, 이게 사장님 전화번호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멋진 문의 좀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예, 여기, 포천에 있는 건물, 여기 뭐 고깃집이랑 2층에 노래방 하는 건물 있잖아요. 150명짜리요. 아, 예. 여기 주인분 맞으시죠? 아, 뭐 때문에 그러시죠? 아,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서 죄송한데 살인 사건 났다고 해갖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좀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여기 이 건물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 그래서. 그건 누구시죠? 아, 죄송한데 제가 그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요. TV 방송. 네, 그러니까 1인 미디어 뭐 유튜버처럼 방송을 하는데요. 아, 네, 네. 누가 여기 와갖고 밤에 몰래 여기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그런 소문을 퍼뜨려갖고 여기가 그런 건물로 둔갑이 돼 있거든요. 아이고, 그럴 리가 없는데 거기는 그런 데가 아닌데. 네, 그렇고 뭐 2층이 노래방인데 그 2층에서 여기 왔던 손님이 거기 사장님이랑 시비가 붙어갖고 둔기로 머리를 쳐갖고 여기서 살인사건이 난데라고 하거든요. 아니요. 아, 예, 예. 건물 자체 내에서는 네네네. 전혀 그런 부분이 나온 부분이 아니고요.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뭐 장사 잘 하시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기가 조금 문 닫았고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네네. 들었냐? 이렇게 와서 주인분이랑 난 연락을 해. 들었어? 들었지? 어? 두 번째 장소 거짓. 아, 이제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합시다. 여기 뭐 더 이상 볼 거 없잖아. 그지?
자, 내가 다음 장소 또 가는 것도 보여줘야지. 자, 어디 한번 볼까? 여기도 한번. 세 번째 사연 좀 올려봐. 사장과 손님이 시비가 붙고 결국 나이프에 찔려 사망한, 사망한 장소래요. 장소가. 세 번째 장소, 폐 주점이랍니다. 이런 산속에 주점이라. 주점이라. 뭐 올라가 보면 주점 맞아? 위치는 맞는데? 어디 보자. 공사를 하고 있는 데 같고. 뭐 음식 팔던 데 같긴 한데? 계세요? 뭐 존나 많이 왔다 갔다 했네. 주점이 아닌 것 같은데? 주점? 뭐 뭔가를 팔긴 팔았었네. 그지? 사무실이잖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인력 사무소야. 여기 인력 사무소. 나가자. 무서워. 바가 아니고 인력 사무소, 인력 사무소. 여긴 폐 주점이 아니고 인력 사무소입니다. 인력 사무소가 폐 주점으로 둔갑이 됐습니다. 인력 사무소였고 폐 주점으로 둔갑이 된 장소입니다. 인력 사무소라고 저기 써 있어. 그리고 밑에 전단지도 있고 이름도 똑같아. 밑에 스티커 전단지 있는 것도 이름이 똑같아. 만약에 이런 사내 주점 만든다 그러면 장사가 되겠냐? 내가 사장이라 그래도 난 여기다가 주점 안 만들겠다. 누가 와 여기에? 도박장이면 모르겠다. 씨. 안녕하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여기 사연이 뭐였지? 사연 다시 말해봐. 왜? 아, 여기에서 혹시요? 네. 살인 사건 같은 게 난 적이 있나요? 몰라 그런 거.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아. 네. 네. 예. 여기에서 원래 무슨 저 위에 주점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 주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 여기에 차 주고 썼는데. 예. 그러니까 저 산속 안에 있는 건물 하나를 주점이라고 하는데 그 주점에서 사장님이랑 손님이랑 시비가 붙어갖고. 아 아니야. 그런 게 없어요? 네. 전혀 그런 게 없댄다. 여기 그리고 무슨 산속에 주점이네.